좀, 제 곡이 좀 무거워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이 지루해하실까봐 제가 좀 걱정도 많이 돼요. 두 번째 곡은 상실이라는 제목의 로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. 두 번째 곡은 크라잉이라는 제목이에요. 제가 이 로스라는 곡을 쓴 배경은 저희 집에는 참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잃어버렸던 동생을 만나게 되면서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곡을 썼는데 너무 슬퍼서 제가 차마 그 아이한테 이 곡을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.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혹시 그 잃어버렸던 마음, 자기 자신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.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로스라는 곡, 상실이라는 곡이고요. 두 번째 곡은 크라잉이라는 곡인데,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언제나 저는 이렇게 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,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차분한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울부짖는,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크라잉하고 있는, 울부짖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저만을 생각했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생각하지 못했어요. 그런데 엄마에게도 그 잃어버렸던 동생과 그 엄마의 스토리가 얼마나 울부짖고 싶었을까.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끙끙 가슴에 그 갖고 있었던 그 울부짐. 여러분도, 저도 그런 스토리가 있듯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. 실패했던 순간, 또 수치심, 남들에겐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나, 홀로 있을 때그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닌 엄청나게 그 격하게 올라오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울부짖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얘기를 곡으로 풀어봤습니다. 첫 번째 곡, 로스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Thank you.